제주 AI 교육도시 코딩 실습 대학 3, 4년 차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에너지 중에서 윈드 터빈 부분입니다. 윈드 터빈은 wind.openish.ai로 연결됩니다. 이 사이트로 연결되겠죠. 윈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외벽 터빈, 외벽을 풍력으로도 하기도 하고 카이트 터빈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은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AI 도시가 들어서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하면은 당연히 바람이죠. 그러니까 제주 AI 교육도시, 도시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의 최적지. 기존의 풍력 터빈, 기존의 풍력 터빈 외에도 터빈 외에 새로운 터빈들을 개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대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 터빈. 갈대 터빈은 별도의 항목에서 또 다룰 겁니다. 여기 갈대 터빈이 여기에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쉽게도 여기 아직까지 안 나와 있네요. 예. 그거는 여기 아마 나중에 하나 들어놓겠습니다. 갈대 터빈. 갈대 터빈. 우리가 제주 AI 교육 도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서 개발한 풍력 시스템입니다. 그게 갈대 터빈인데, 그게 그림이 여기에 아쉽게도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갈대 터빈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교육 도시 에너지 수요, 그죠? 에너지 수요의 거의 제 생각인 짐작이긴 합니다. 80% 이상을 윈드 터빈 풍력에서 조달. 풍력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그죠? 도시 내 또는 인근의 어디에 어떤 형식, 어떤 모양의 터빈을 설치할 것인지, 그죠?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요 윈드 스프, 윈드 에너지 스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윈드 터빈, 그러니까 이 터빈이 벽면에 부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대처럼 나무처럼 흔들리는 이런 형태의 터빈도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형태의 윈드 터빈도 가능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는 것이 요 윈드 에너지 스프, 이 스프이고, 이 스프는 물론 당연히 다양한 하위 스프를 가지고 있는 상위 스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윈드 터빈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거기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그 해시를 다른 데에 또 전달하게 되는 오픈해시 플랫폼의 하나의 스프. 예, 그것이 이 윈드 터빈 모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하드웨어 개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